예, 교재 한번 보세요. 기출 및 예상 문제입니다. 예. 예, 저기 15번 한번 보세요. 351쪽에 15번 문제 한번 보세요. 15번. 찾았습니까? 15번. 선풍기를 판매하고 있죠. 모든 판매에 대하여 2년간 제품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 비용은 첫해 2%, 다음 연도 4%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랬죠. 이때 묻는 말고 밑줄 치세요. 제품 보증 비용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자, 그 모두 그러면 2%, 4%, 6%입니다. 그죠? 6%. 예. 그 6%인데 그 우리가 우리 시험 문제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물어봅니다. 알겠죠? 부채. 그런데 보증비 묻죠. 그죠? 보증비 묻는 건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항상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품 보증비라는 거는 바로 2차 연도 보세요. 75만 원씩 팔았죠? 75만 원에 6%. 얼마죠? 4만 5천 원. 그게 보증비입니다. 그럼 충당부채는 뭐냐면 그 보증비에서 비용을 뺀 거에 빼야 되잖아. 그죠? 우리 시험에 항상 요 충당부채를 물어봅니다. 예. 물어봤죠? 이때까지. 아니, 나온 적, 이 보증비 묻는 건안 나왔고. 보세요. 1차 연도. 와, 2차 연도. 1차 연도에 매출액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에 2%에서 6%죠. 그죠? 예, 얼마죠? 662, 3만 6천 원이죠. 6천 원에서 지출. 액 얼마죠? 12,000원. 요걸 빼고 나면은 잔액이 얼마죠? 24,000원이죠. 그죠? 아시겠죠? 2차 연도는 75만 원이죠. 이게 6%면 얼마죠? 45,000원이죠. 45,000원에서 4만 원 빼면은 지금 충당 부채물은 이거 2,000 이거 물어보겠죠. 그죠? 요거 얼마고 요 말은 바로 충당 부채. 항상 문제가 1차, 2차 주어지면 요거 물어봅니다. 1차에서 3이면 3차 거 물어보는 거. 마지막 거 물어봅니다. 보통 항상 물어보는 거. 그럼 잔액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럼 1차 연도는 여기 2만 나왔죠. 그죠? 2만 4천에다가 요걸 더하고 요걸 더하면은 6만 9천 원이죠. 빼기 4만 원 하니까 2만 9천 원. 요게 충당 부채다. 그럼 보증비를 물을 때는 요거다. 요거, 요거. 아셨죠? 근데 이건 묻는 거나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보증이 묻죠, 그죠? 그게 답이 이거다, 이겁니다. 충당부채는 얼마? 요걸 적어놓으세요. 2만 9천 원, 그죠? 충당부채는 얼마? 2만 9천 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랬습니다. 다음. 예. 앞으로 잠깐 들어볼게요. 예,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 문제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보세요. 328쪽. 328쪽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아, 기본 문제는 4번입니다. A에서는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품 한 개마다 경품권 한 매를 부착했고 다음과 같다. 경품 충당 부채 잔액을 구하면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예.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경품 충당 부채 잔액 물으니까 그죠? 예상 금액에서 그 지출액 요걸 빼고 나면은 잔액이잖아요. 네, 이렇게. 요거 얼마냐, 그죠?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그럼 요 예상금 한번 구해볼까요? 예상, 예. 그거 보시면은, 상품 천 개, 이거는 이제 상품, 이거는 선물하기 위한 상품이죠, 그죠?
경품 700개를 매입했고 상품 1000개를 평균 판매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보니까 예, 상품 한 개마다 경품권 한 매를 부착했다 그랬네요. 그죠? 쿠폰. 요 경품권 한 매는 쿠폰을 말하겠다. 그죠? 그러면 상품을 1000개 팔았으니까 경품권도 1000개 되겠죠? 1000개. 1000개인데 지금 문제 보니까 요 경품권이 1000개인데 그게 문제 60%가 회수할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요 중에 60% 600개. 그죠? 1000개 중에 60%니까. 그렇죠? 그죠? 600개. 이 중에 이제 지출됐다. 그죠? 지출. 지금 경품권 200매가 회수됐다 그랬네. 200매가 회수됐다 그랬습니다. 선물 나왔겠죠. 그죠? 경품권 받고 선물 줬으니까. 그럼 앞으로 600개 중에서 200개 나갔으니까 앞으로 몇 개 더 나가겠다? 400개 나가겠죠? 추가 나갈 거. 요게 바로 충당 부채. 앞으로 나갈 거. 한 개 얼마짜리입니까? 예. 그게 한 개 보니까 얼마짜리 선물은 한 개 얼마짜리? 개당 100원이네. 그죠? 얼마? 그럼 답이 얼마? 4만 원 되겠죠. 예. 이게 바로 경품 충당 부채입니다. 하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사채 이제 요거는 되었습니다. 그죠? 사채 부분 보겠습니다. 사채. 자, 사채다. 그죠? 예, 좀 지울게요. 사채입니다. 사채. 사채가 뭐죠? 회사채. 주식 회사가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빌린 그 채무를 증빙하는 정서. 그죠? 회사가 일반인들에게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리고 그 빌렸다는 채무를 증빙하는 정서. 그걸 우리 세사채라는 겁니다. 사채. 결국 우리가 여기서 우리 회계에서는 사채라 이랍니다. 사채. 뭐 일반 사회에서 우리 회사채라 하죠. 그죠? 회사채. 그럼 사채라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돈을 기업에서 돈 빌린다. 그죠? 돈을 빌리고 빌리다 보면 뭐 줘야죠? 이자 줘야죠. 이자 주다가 원값을 줘야 되죠. 그죠? 아, 요런 관계구나. 우리가 빌린다 하는 걸 여기에서는 사채 정서를 발행하고 이라죠. 발행하고 이자라는 거는 바로 사채 이자. 갚아준다, 그죠? 사채 상환. 발행 이자 상환이랍니다. 발행한다. 우리가 이제 사채라는 거는 종이죠. 종이, 종이. 그죠? 이런 사채. 회사채는 종이입니다. 종이, 종이. 회사채. 용이 뭐 얼마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돈 얼마. 얼마 이렇게 종이 면에 적어놓은 액수. 이걸 뭐라 부를까? 액면이랍니다. 액면. 그 액면 100원짜리면은 이걸 100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 이걸 액면 이상 120원에 발행할 수도 있고 그 액면 이하 이걸 90원에 발행할 수도 있다. 알겠죠? 예. 왜냐하면 사채라는 거는 바로 채권이죠. 그죠? 채권이 시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액면 이상 발행은 우리가 할증 발행이랍니다. 할증 발행. 요거 우리가 액면 발행 그대로 말하면 액면 발행입니다. 액면 이하 발행하는 것은 무슨 발행? 그렇죠? 예, 할인 발행이라 이랍니다. 할인 발행, 디스카운트 발행. 할증하면은 예, 우리가 예, 프리미엄 발행이라 프리미엄 부발행. 그럼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요 액면 우리가 요걸 기준합니다. 항상 기준이 액면이죠. 그죠? 20원 요 초과 발행됐죠. 요 20원을 우리 뭐라 부르느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사체 할증 발행 자금. 그럼 이 할인 발행했을 경우에 10원 부족하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사체 할인 발행 자금이라 이랍니다. 할인 발행 자금 아시죠? 요거는 할증 발행 자금, 요거는 할인 발행 자금이라죠. 아시겠죠? 예. 자, 앞으로 잠깐 보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죠? 예. 액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액면 1,000원을 하겠습니다. 1,000원짜리 사채를 발행하는데 액면 이자율이 8%를 납니다. 자, 이런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 천 원 빌려주세요. 이건 이제 말이 없어. 연입니다. 연. 천 원 빌리면 1년에 이자 8% 주겠다. 그리고 5년 후에 원금 갚아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돈 천 원 빌리도. 그럼 이자를 매년 8% 준다. 그러다 5년 후에 원금 천 원 돌려줄게. 이게 조건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 조건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오늘 내한테 돈 1,000원을 빌려주면은 내가 이 돈은 5년 후에 1,000원 돌려줄게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매년 이자 얼마? 8%. 이자 매년 80원씩 매년 주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조건이잖아. 결과적으로 이 1,000원과 미래 나갈 돈 1,400원이죠. 이거 그 가치가 같아지죠. 그죠? 예, 결과적으로 그죠? 예, 그 가치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뭐냐? 시장 이자율이 이게 8%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연 10%더라 또는 이게 뭐 6%더라 이 말입니다. 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차이가 생겼다, 그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이자를 8% 주겠다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시중금리 은행의 이자율이 생각하세요. 시중금리가 10% 은행은 10% 준다. 우리한테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지. 그렇잖아, 그죠? 요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는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액면 이자율은 고정금리입니다. 이거는 변동금리잖아. 자꾸 시장이 변하겠죠. 그죠? 그게 딱 맞을 수가 없죠. 그죠? 그 발행 시점에 딱 맞아지면은 무슨 발행, 액면 발행하게 됩니다. 요게 차이가 남으로써 할증 발행하거나 할인 발행한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차이만큼 보상해줘야죠. 그죠? 보상해줘야 되잖아. 그렇다면 아무도 우리한테 돈 사채 안 사갑니다. 우리 회사 사채. 그렇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5년과 10% 이렇게. 5년과 10% 이자율 10% 맞춰줘야 됩니다. 그 5년과 10%에 대한 요 금액, 액면 금액과 이자이죠. 그죠? 요 액면 금액과 이자,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목돈이고 푼돈입니다. 그죠? 목돈에 대해서는 무슨 계수? 현가 계수. 푼돈에 대해서는 무슨 계수?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해서 현재 가치를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가치. 요 천 원을 5년 후에 천 원을 오늘 가치 얼마고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현가계수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는 지금 교재 뒤에 제 우리 교재 제일 뒤쪽에 보시면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그게 나오는 건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0.63 할게요. 약 0.63 하고 요거는 3.3 이 정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예. 예,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열이 뭐 숫자 열다 약간 차이 날 겁니다만 막 그냥 비슷하다 생각합시다. 예, 막 이렇다 생각해 두 자리. 우리 그 교재 보시면은 이 네 자리 나옵니다. 네 자리에 예, 숫자 열 소점 몇 네 자리 나오는데 제가 그냥 좀 생각했습니다. 자기 보세요. 만약에 수가 1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천에 대하여 0.6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0.6이라는 현가 계수 있죠. 그죠? 여기 나타낸 뜻이 뭐냐 하면은 돈 1원 있죠. 1원, 1원. 돈 1원을 5년 후에 받을 1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0.61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천에 얼마? 610원이겠죠. 그죠? 아, 그래서 이게 610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610원. 그럼 요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돈 1원을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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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을 5년간 받으면 5원이죠. 그죠? 5원. 5년간 받으면 5원인데 오늘 받으면 얼마냐? 요걸 몽땅 오늘 받으면 3원 21전이란 말입니다. 뜻을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돈 1원 기준이라 하는 거 아시면 돼요. 1원 1원 알겠죠? 1원 5년 후에 받을 돈 1원을 오늘 받으면 61전 0.61 돈 1원을 매년 받을 돈 1원 5원이잖아. 오늘 받으면 3원 21전 아셨죠?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될까요? 곱하니까 얼마죠? 예.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럼 이걸 더하면은 800, 예. 약 870이다. 약, 그죠? 여기 나와요. 약 870원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더하니까 약 868이니까 더, 870, 야, 야. 약을 해서 약. 요게 뭐냐? 요 870원 가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발행가액입니다. 발행가액. 사채의 발행가액 알겠죠? 그러면은 이 사채는 얼마에 발행이 되느냐? 이 사채의 발행가액이 얼마냐? 발행가액이 바로 이거다. 870원이다. 자, 여기 보세요. 돈 천원 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회사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낮으니까 요 차이가 뭐냐면은 선이자입니다. 선이자, 선이자. 내가 이자 요 2%만큼 5년치 이자 그게 얼마냐 하면은 130원이겠죠. 그죠? 선이자 130원 빼고 870원 가온나. 그럼 나는 1000원 빌린 거로 해서 이자는 매년 8% 주다가 5년 후에 1000원 갚아줄게 이 말입니다. 1000원을 빌리되 선이자 130원 빼주겠다 이거죠. 미리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 1000원에서 870원입니다. 그죠? 요 차이가 얼마 생겼죠? 130원이죠. 여기 바로 뭐냐? 선이자입니다. 선이자. 이게 선이자. 선급이자죠. 미리 준 이자. 요 계정이 뭘까요? 그렇죠. 할인 발행했잖아. 액면 1000원짜리를 870원을 발행했으니까 액면 이하로 발행했죠. 할인 발행. 하고 난 차이. 요게 바로 뭐자? 성급이자다. 아, 그래서 요 계정이 나타내는 게 뭐냐? 성급이자의 성격이다. 그럼 반대로 할증 발행 차은 뭐냐? 요거는 선수이자의 성격이다. 그죠? 선수이자.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좀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여기 낮으면은
할인 발행하게 됩니다. 알겠죠? 할인 발행. 액면이자율이 요거보다 높으면 무슨 발행하게 된다? 할증 발행하게 된다. 같으면 무슨 발행? 액면 발행. 이제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더. 액면이자율이 낮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요 액면이자율이 높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하게 된다. 알았죠? 예, 그러면은 자, 발행가에 구하는 거. 발행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보세요. 액면에다가 현가 개수. 이자에다가 액면이자입니다. 그죠? 연금 현가 개수. 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금액 바로 뭐죠? 발행가에. 요 발행가액인데 발행가에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죠? 발행가액이라는 거는 액면에다가 현가 개수. 그죠? 을 곱하고 액면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해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한 이 금액을 뭐란다?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아셨죠? 다시 액면에다가는 현가 개수, 액면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한 거. 그래서 두 개 더한 거, 그걸 사채의 발행가액이라는 겁니다. 자, 발행가액 구하는 거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발행가액 구하는 거 우리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출 및 예상 문제에 와서 그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346쪽입니다. 4문제 찾았습니까? 예. 액면 1,000만 원짜리 액면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짜리 만기가 3년. 액면 이자율 10%인 사채를 발행했다. 시장 이자율이 10%일 때 발행가액 얼마냐 묻죠. 발행가액이란 거는 액면에다가는 무슨 개수? 현가 개수. 액면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개수입니다. 그죠? 액면 1,000만 원이고 액면 이자는 몇 프로? 10%. 여기에 10%면 얼마? 100만 원이죠. 여기는 무슨 개수? 현가 개수, 연금 현가 개수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현가 개수와 연금 현가 개수. 그죠? 자, 그거 보시니까 기간은 3년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12%입니다. 그죠? 그럼 시장 이자율 12% 찾아보세요. 기간 3과 12%에 대한 현가 개수는 얼마? 0.712. 그리고 기간 3과 이자율 12%에 대한 연금 현가 개수는 2.402. 얼마죠? 712만 원. 이거 얼마죠? 240만 2천.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 9522000. 이게 바로 뭐죠? 사채의 발행가액입니다. 이 바로 사채의 발행가액. 액면 1,000만 원짜리를 요래 발행했습니다. 무슨 발행이죠? 할인 발행. 발행가액. 어, 사채의 발행가액은 이러고 한다. 그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액면에다가 현가 개수, 액면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죠? 이게 바로 사채의 발행. 요 문제 하나 딱 체크하세요. 4번 문제. 자, 요래 와서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액면이자율을 그런다. 액면이자율은 액면에 표시되어 있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표시이자율이라 하기도 합니다. 시장이자율을 앞으로 다른 말로 우리가 이래 표시하기도 합니다. 유효이자율. 알았죠? 다시. 액면이자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시이자율. 시장이자율을 다른 말로 뭐? 유효이자율. 나오면 같다. 이래 보세요. 알겠죠? 예.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을 해드렸고, 어, 우리 이제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면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 회사에 어떤 등급을 해서, 등급을, 그죠? 심사를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이 이자율을 결정해 줍니다. 요걸 기준에서 내가 발행해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래서, 어,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실제는 그래 하지만은 우리 그냥 시중금리 생각하시고 요래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낫잖아. 그죠? 쉽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발행가에 구했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 두 번째 요겁니다. 요거 두 개잖아. 그죠?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 요걸 이제 우리가 상부에서 뜯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예,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죠? 사채 100원짜리를 만약에 90원에 발행했다. 이렇게. 이거는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죠. 10원 이렇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걸 할증 발행했습니다. 할증 발행 자금. 이거는 플러스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입니다. 할증은 알겠죠? 할증 발행은 플러스, 할인 발행은 마이너스잖아. 그죠? 예.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장부 1에 표시합니다. 표시하는데 만기가 돼서 이제 상환기한이 되잖아요. 상환기한이 되면은 우리가 갚아줘야 할 돈은 발행가액이 아니고 이걸 갚아줘야 돼. 이거, 이거. 액면. 조건이 액면 상환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물론 이제 요것도 우리가 나중에 실무에 가면 구체적으로 가면은 그 중간에 뭐 시가로 상환하는 매입 상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 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험도 일반 논만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액면 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액면 상환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요걸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요걸 상환 요걸 갚아요. 그러면은 그 상환 기간 동안에 요걸 없애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요걸 없애주면은 요게 뭐 되죠? 100원 되겠지. 요걸 없애 나가야 되잖아. 요걸 없애 나가는 과정 그게 이겁니다. 상가 아시겠죠, 그죠? 아, 그럼 뭐 많이 알겠죠, 그죠? 상가 한다는 거는 그 말하면은 만기에 우리가 액면 금액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 부분을 없애줘야 되죠, 그죠? 예. 그럼 보세요. 만약에 상환 기한이 5년이다. 1년에 얼마씩? 2원씩. 5년이면 2원씩이잖아. 떨어나갑니다. 그럼 1년 지나면 요거 얼마? 8원? 요거 얼마? 92원? 또 1년 지나면 요거 얼마? 6원? 요건 얼마? 94원? 요거는 점점 줄어들고 요거는 점점 커지겠지. 그리고 이제 4년째 가면 요게 2원, 요거는 98원, 5년 마지막에 가면 요게 뭐죠? 제로. 요거 얼마? 100원. 5년 차. 그때 100원 갚아오죠. 갚죠. 그러면은 장부하고 딱 들어맞잖아. 요걸 없애나간다 이겁니다. 요거는 플러스니까 만약에 보세요. 5원씩 떨어나간다 볼게요. 5원씩. 그럼 1년 지나면 15원 남잖아. 요거 얼마? 115원. 더하기니까. 그 다음에 100원, 요거 10원, 요거 110원, 5원, 105원, 제로. 100원. 되죠. 이거는 빼는 거, 이거는 더하는 거. 할인 발행 자금은 마이너스, 할증 발행 자금은 플러스. 알겠죠? 예. 요걸 떨어나가는 과정은 뭐라 한다? 상각이라 한다. 상각, 상각, 상각. 보신다, 그죠? 사채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발행가액 요거 아시고, 요거 이해해버리면은 끝입니다. 끝. 사채는 딱 두 가지. 아시겠죠? 그죠? 한 번 더. 사채에서 공부하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뭡니까? 발행가액 결정과 상각액 구하는 거. 아셨죠? 그럼 이제 발행가액 구하는 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 사채의 발행가액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19번. 353쪽에 19번. 찾았죠? 예, 보세요. 4년 만기 액면 10만의 사채를 액면 이자율 10%를 발행했다. 이자는 몇 년 만에 지급하고 이자율은 8%다. 유의자율이다. 그죠? 사채의 발행액을 구해보세요. 자, 사채의 발행가액이라는 것은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그 이자에다가는 연금행액이었습니다. 액면이 얼마죠? 10만원. 액면 이자. 액면 이자는 10%다. 그죠? 만원. 액면에다가는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 그럼 현가계수를 찾아볼게요. 그거 보니까 지금 현가계수에 두 개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두 개. 둘 중에 하나죠. 그죠?
하나는 몇 프로? 8%와 10% 어느 걸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항상 찾을 때는 유효이자율입니다. 요 현가계수와 영업이익계수를 찾으실 때는 항상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 다른 말로 무슨 이자율, 시장이자율을 찾아야 된다. 알겠죠? 시장이자율 기준이니까. 그럼 유효이자율 몇 프로? 0.7350. 연금 현가계수는 3.41 이하나. 그럼 이게 얼마? 73,500원이고 33,121원입니다. 그죠? 요거 두 개 더 하니까 10661. 요게 뭐죠? 사채의 발행가야. 10661이다. 그 이거는 액면 10만원짜리를 10661에 발행했다.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죠. 액면 이상 발행했으니까. 그죠? 할증 발행이란다. 알겠죠? 할증 발행.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채, 그 부채에서, 그죠? 부채에서 사채 부분에서는 바로 예, 발행가의 결정. 아시죠? 그리고 이제 상가. 앞 시간에서 뭐 했었습니까?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아시죠? 그죠?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그 표시 방법과 계산 문제. 그리고 이제 사채에서 발행가액과 상각 부분. 아시죠? 예, 예. 다음 시간에 상각 부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